포스트 콜로니얼리즘과 그다음에 여성주의 이 두 개를 이제 이렇게 같이 끌고 가는 스피박. 그러니까 포콜, 흔히 포콜이라고 그러는데 탈식민주의 안에서 스피박의 위치는 약간 이단아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포콜을 끌고 가는 건 대부분 남성, 유색인 남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탈식민주의도 여성주의와 사실은 그 변화되는 과정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국주의로서의 어떤 서구의 근대를 그 문명화 과정으로 겪었던 제3세계, 특히 아프리카와 인도 쪽에서 활발한데요. 스피박은 인도 출신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독립한 이후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건 민족주의예요. 그러니까 해방된 이후에 민족주의자들이 등장해서 우리는 그 서구의 어떤 제국주의적 지배를 받기 이전에 사실 우리만의 어떤 순수한 역사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기원을 다시 구성해내고 그 제국주의에 의해 오염된 그 시간을 부정하는 방식의 어떤, 그러니까 식민 주체들, 그러니까 식민지 안에서 사실은 주체로서 어떤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서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여성주의에서의 리얼리즘의 단계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재현해야 될 어떤 고유한 우리만의 독자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시절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정신분석학이나 구조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어떤 고유한 자기 서사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제국주의를 반복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타자의 어떤 타자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시기가 있는데, 가야트리, 차크라, 보르티, 스피박 이렇게 됐는데, 스피박은 인도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영문학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인도 농민의 해방을 위해서 예를 들어 자기가 강연을 하면 그 돈은 다 인도 농민 해방 그쪽에 이렇게 그 기부를 하는 이런 그 막시스트이고, 데리다의 그 그라마톨로지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그 영어로 번역한 그라마톨로지 앞에 그 역자 해제를 썼는데, 그게 가장 뛰어난 어떤 그 데리다에 대한 소개문이 되면서 유명해졌고, 뭐 스피박의 그 막스 자본론 강의는 전설이래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데리다의 해체와 이런 것들을 방법론으로 삼아서, 그래서 과연 그 제3세계, 언제나 스피박은 제3세계 이렇게 따옴표를 칩니다. 제3세계. 왜? 제3세계도 기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제3세계라는 언어가 가리키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본질주의가 되잖아요. 그 구체적인 어떤 지시체가 있다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쓰는 언어는 다 담론적인 구성물 안에서만, 상징체계 안에서만 meaningful 하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그 담론 질서를 벗어나면 meaningless 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름하여 제3세계, 이런 식의 따옴표를 쳐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테바나 이리가레가 여성은 없다라고 하면서, 단지 여성은 기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따옴표 치듯이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래서 그 스피박이 저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말로 번역해서 보기에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이미 그 서구의 어떤 그 근대적인 학문 방법론을 다 숙지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횡단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박학함을 따라갈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긴 논문에서도 앞부분에 들레즈와 후꼬의 어떤 대담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서구에선 비판적 지식인일지 모르지만 지금 1세계와 제3세계 사이의 이 노동분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막스의 방법론을 갖고 사유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막스는 철저히 서구 안에서의 어떤 역사의 어떤 그 변화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방법 틀일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이론적인 어떤 그 불구의 지점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서구의 그 비판적 지식인도 심지어 제3세계를 사유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결함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출발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스피박은 내가 인도 여성이기 때문에 나는 억압받는 약자들을 위해 충분히 말할 권리가 있다. 절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스피박은 계속 그 재현 불가능성, 아까 정신분석학이나 구조주의 이후에 어떤 그 일종의 하나 이념이 돼버린 게 불가능성이란 말이에요. 재현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사유 불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로 사실은 다 수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첫 번째 문단에 마지막 문장 보십시오. 스피박의 글쓰기 스타일은 전통적으로 억압받는 약자들의 목소리와 그 다음에 에이전시, 행위성을 부인해 온, 목소리가 있으면 행위할 수 있어요. 이 낯선 표현인데, 그렇죠? 자기 목소리가 있는 사람은 침묵할 것인가 뒤집어 엎을 것인가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목소리와 에이전시로서의 행위성을 부인해 온, 그래서 언제나 억압받는 약자들의 대변자로 비판적 지식인들이 앞에 나섰단 말이에요. 진보적 지식인들이. 그런, 그래서 이들을 부인한 투명한 담론으로 이들 억압받는 약자를 재현하려고 하는, 이게 리얼리즘이에요. 리얼리즘. 막스의 어떤 그 담론이 근대적이다라고 비판할 때의 그 근거가 뭐냐면, 저기 억압이 있다. 그죠? 억압받는 약자가 있다. 그들은 자기 목소리가 없다. 내가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낸다. 너희들 분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 대표로서, 그러니까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정치적 대표성을 가지고 그들을 언어적으로 재현해 온 일종의 그 진보 진영의 어떤 권력을 자기가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라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이제,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억압받는 사람들, 이제 그 스피박은 막스주의가 너무 계급에만 한정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노동자 중심의 어떤 그런 그 약자들에 대한 설명 방식을 넘어서기 위해서 서발턴이라는 개념을 기존에 어디죠? 그람시로부터, 그람시가 썼던 서발턴이라는 개념을 자기식으로 이제 전유를 하는데, 그 얘기는 후반부에서 잠깐 할 건데, 다시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 자, 지금까지 자기 목소리가 없었던 이들을 대신해서 우리 교육받은 그 사람들이 이들을 재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반성에서, 그 다음 반성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의 목소리를 듣자예요. 많은 경우. 그쵸. 그래서 그 역사학에서 생활사, 구술사,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지금 약간 그 주류는 아닌데요. 직접 가서 목소리를 갖고 녹취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70년대 여공들의 삶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그들의 어떤 목소리로 담기 위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새로운 어떤 사유과학 방법론 안에서 윤리적인 어떤 조사 방식으로 등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스피박은 경계해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니까 그들이 그 왜냐면 이거는 예를 들어 왜 이제 억압받는 약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는 보다 윤리적인 비판적 지식인이므로 나는 그에게 가서 그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하지만, 가서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쓰는 언어들 자체가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자의 목소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때 힘드셨죠? 그때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어떻게 견디셨어요? 이런 식의 표현들이 사실은 그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는 그 어떤 그 서발턴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요? 통제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사실은 가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스피박의 그 자기가 만들어낸 언어 표현인데 unlearn the privileg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unlearn, 그러니까 배운다, 배운다라는 단어 앞에 그 접두사 언을 붙여갖고 unlearn privilege.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굉장히 힘든데요. 그러니까 정말 잘 배운 사람은 그 자기의 어떤 그 특권을 배웠기 때문에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말로 번역하면 교육받은 여성으로서 엘리트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특권을 버리는 것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때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아프셨죠? 이런 표현이 사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때의 어떤 경험의 그 모호함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틀에 집어넣는 거죠. 프레이밍 하는 거잖아요. 아, 이걸 힘들다고 말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모호성을 버려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그 말하자면 이게 윤리적 폭력인데 가장 선한 자들, 나는 폭력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대화의 어떤 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특권적인 언어를 가지고 그죠? 모순을 사유할 수 있는 나의 특권적인 언어를 가지고 그것이 억압인지 그게 비참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막말로 지금 비참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려가는 법이에요. unlearn the privilege라고 하는 특권을 버리는 걸 배우기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스피박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진짜 줄거리만 말씀드리자면 왜 이제 서구의 남성들이 인도를 폭력적으로 이제 침략할 때 늘 쓰는 게 우리는 그 억압받는 약자들을 그 야만적인 황인종 남성에서 구해내기 위해 왔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여성들을 해방시키러 온 해방군의 어떤 그 제스처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중요한 인도의 전통이 그 과부 화장이에요. 사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충실한 부인도 기꺼이 따라주기를 원했다. 이게 그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인도 남성 엘리트들이 써왔던 담론이고요. 그녀는 기꺼이 죽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좀 굉장히 야만적인 풍습이죠. 문명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랬을 때 그 영국인들이 우리 너희들 해방시키러 왔다. 라고 하는 식의 어떤 수사를 썼단 말이에요. 스피박은 이제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두 어떤 남성들의 가치관 사이에서 이 사티를 당한 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진짜 어땠을까 이 여자들은. 그래서 그 동인도 회사 시절의 모든 문서를 다 뒤집니다. 그리고 그 혹시나 사티를 당한 여자들이 쓴 기록이 있을까. 근데 없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침묵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뭐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침묵, 그죠? 그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해방군과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전통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민족주의자들의 담론 사이에서 찢겨진 어떤 들릴 수 없는 목소리. 난 그 슬픔을 듣는다. 이런 느낌의 글이에요. 굉장히 긴 논문인데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인도 전통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박한 스피박이 그러니까 보통의 학자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종교적인 전통 하에서 어떻게 여성들을 묘사해 왔는가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글인데, 그러니까 침묵을 듣는,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 이게 타자의 타자성이죠. 그걸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것, 그리고 그 매 순간. 일종의 지식 권력이잖아요. 후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권력이죠. 자기를 설명할 수 있고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고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지식 권력을 가진 페미니스트들이 서발터는 하층민 여성이에요. 여성들 사이의 계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인 에어를 읽을 때 1세기 페미니스트들이 어떤 제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위대한 어떤 독립적인 여성 영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제3세계 여성인 버사 메이슨을 불에 태워 죽이는가. 브론테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브론테는. 이런 식의 어떤 구도거든요. 그래서 버사 메이슨은 수잔 구바의 얘기처럼
그 제인의 분신이 아니라, 분신이 아니라 타자다. 사라져야만 하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사라져야 하는, 이런 식의 구도. 그래서 스피박은 그, 심지어 18세기의 그, 철학자 칸트의 어떤 그, 정언 명령, 마저도, 정언 명령마저도, 어떤 윤리적인 어떤 기획마저도, 사실은 제국주의의 일환이다. 이렇게까지 읽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칸트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웃어요. 귀엽다. 그런 얘기 하면. 그런 그 차이 굉장히 크죠. 그죠? 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읽어내는 방식과 그다음에 스피박처럼 나는 18세기의 어떤 서구적인 그 이성 체계의 하나의 환유로 난 칸트를 읽겠다. 그리고 그 칸트가 어떻게 이 브론테의 텍스트 안에 들어오는가. 즉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여성 해방을 이야기하는 브론테의 텍스트 안에 제국주의가 들어와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제국주의와 일세계 페미니즘을 공모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공모하는 과정에서 제3세계 여성 타자죠. 그러니까 여성들도 지금, 그러니까 여성들 안에 있는 그 차이들을 계속 이렇게 넓히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주의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도들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해체론을 그 스피박은 거의 이제 그 탈식민주의 안에서 반복하는 건데요. 어떤 노력에서건 잠정적이라서 우리가 다루지 잘 못하는, 잠정적인 건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런 출발점들을 의식하는 거. 자, 어떤 지식에 대한 욕망이 서열, 대립을 통해서 타자의 타자성을 배제하는데 어떻게 공모하는가, 그걸 보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공모성을 폭로하면서 동시에 주체로서의 비평가가 자신이 비판하는 대상과 사실은 공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한 환상에 빠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면 알수록, 말하면 말할수록 점점 더러워지고 있다라는, 깨끗해지기 위해서 말하는데 나 잘못 안 했고, 나 행복하고 싶고, 나 잘 살고 싶다, 그래서 말한다, 배운다, 그죠? 왜 배우는가 라고 한다면 계몽시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점점점 더러워지고 내가 폭력에 손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스스로 아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고백하는 거, 이게 윤리적이다. 이런 지식인들 별로 없죠, 근데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다들 그 글쓰기에서 자기는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데리다의 그 영향력 하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발턴 연구 집단, 서발턴 스타디즈 히스토리오그래피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피박이 비판하는 인도의 지배적인 역사학 집단이에요. 구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도하고 있는, 지금까지 존재하는 서발턴 연구 집단 역사학이 인도 안에 그 막스주의 계열로 굉장히 진보적인 집단으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집단에서 하는 방식은 뭐냐면 농민들이 혁명 주체였다,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농민들은 우발적인, 산발적인 이런 방식으로 그냥 소요잖아요. 소요. 이렇게 우리는 많이 기술을 하는데, 농민 중심의, 서발턴 중심의 어떤 그 저항의 역사를 계속 구성해내고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이제 스피박이 비판하는 거죠. 이건 역시 기존의 리얼리즘을 반복하는 거 아닌가. 노동자를 농민으로 바꾸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아무튼 그 버틀러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텍스트로 많이 얘기하는 게 엘리펀트라고 하는 구스반산테 영화와 그 다음에 그 시, 이창동의 시, 이 두 개를 가지고 버틀러 이야기를 제 멋대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 말할 수 없는 것들은 침묵
근데 그들의 말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말, 침묵도 말이니까.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필사적인 노력이 어떻게 화면의 어떤 그로테스크함을 드러내는가. 이런 이야기로 사실은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여러분 중에 아마 책을 좀 많이 읽는 분들은 지금 윤리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윤리.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고, 특히 여성주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다면, 지금 그 윤리를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너에게 갈 것인가, 그 얘기를 하면서 윤리, 그러니까 근대적인 윤리와는 다른 윤리를 자꾸 그 모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그러니까 근대적인 주체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근대적 주체처럼 나도 자율적이고 너도 자율적이고 우린 동등하니까 우린 합의에 이를 수 있어. 공통분모가 있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이리가레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 레비나스의 이야기처럼 너와 나는 절대로 같을 수 없어. 로부터 출발. 그걸 그죠? 우린 서로를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출발하는 그 윤리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좀 중요한 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게 다원주의 사회에서 상대주의나 냉소주의나 무기력이나 환멸로 안 빠질 수 있는 길을 쓰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기주의적인 그런 상태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연결이 다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서발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계급의식이 없는 하위집단이에요. 계급의식이 없는 자기의식이 없는 그러니까 분노하는 알고 분노하는 만약에 우리 노동자에 대해서 그렇게 80년대 재현해 왔잖아요. 그죠? 노동자는 혁명 주체다라고 할 때 노동자 의식화라고 하는 게 막스주의 쪽에서 어떤 중요한 그런 뭐랄까 목표였다면 이 그 오늘날 그죠? 그런 어떤 전통적인 막스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뭐랄까요? 그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1920년대에 그람시가 했고 그 그람시의 이야기가 오늘날 이제 재배치되면서 그죠? 후기 산업사회를 설명하는데 적절하거든요, 그람시가. 그래서 그람시의 개념 중에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스피박은 서발턴이라는 개념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발턴은 계급 의식이 없는 어떤 그렇기 때문에 지배 계급의 어떤 그 동일시 전략에 쉽게 응하는 맨날 그 대통령 투표하면 그죠? 이명박을 찍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계급의식이 없으면 안 찍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혁명과 연관해서 또는 어떤 변혁과 연관해서 별로 얘기가 되지 않았던 어떤 집단들을 다시 새롭게 어떤 변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입장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 하에서 이제 스피박은 서발턴이라고 하는 이 집단을 하나의 어떤 목소리를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위험하다라고 해서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2번 읽을게요. 자, 스피박은 그 인도의 그 서발턴 역사학자들이 사용하는 막스주의 그대로 끌고 들어오죠. 그런 모델은 그들이 회복시키려고 하는 회복시키려고 하는 서발턴의 반란이나 저항의 복잡한 역사를 정당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역사학에서도 이거는 많이 적용될 수 있겠죠. 그렇죠? 동학을 어떻게 볼 거냐. 바로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스피박은 서구의 정치저항, 사회변화 이런 모델을 갖고 인도의 어떤 민중의 역사와 삶을 재현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즉 다시 또 한판에 넣습니다. 제3세계, 그렇죠? 이름하여 기표로서의 제3세계 여성들의 삶은 너무 복잡하다. 체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시스템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미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어휘로는 어떤 방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접근할 수 없다. 제3세계 여성들의 삶은 서구식의 방법론으로는 노출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말하자면 서구 중심의 저 같은 철저히 한국말을 쓰지만 거의 영어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무력한 지점이 온 거죠.
지금 스티박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기지촌 지식인들아, 니네들 방식으로 제3세계 분석하지 마.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죠. 결국은, 자기 나르시시즘을 위해서 서발턴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영어 있는 부분이요. 서발턴 의식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 회복. 회복은 있다라는 얘기죠. 잊혀졌다라는 수사가 밑에 깔려있죠. 회복시킨다라는 말은. 있었는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그런 은유예요. 회복시키겠다라는 연구는 서발턴 집단에 훨씬 더 복잡한, 포착할 수 없는 거예요. 사유할 수 없는 거죠.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투쟁들에 거짓된 일관성을 부여하고, 그를 통해서, 일관성을 가지면 내가 통제할 수 있죠. 알려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대상화가 되는 거죠. 아, 저거, 심포도, 이렇게 되는 거죠. 대상화하고, 그럼으로써 서발턴에게 인과성. 그들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날 우발적인 게 아니었다, 사실은. 아마, 최근에 이 대표적 사례는 저는 그 아주 오래전에 했었던 촛불 시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어떻게 볼 거냐. 그들을, 그죠? 하나로 코어런스를 가지고 그들을 총체화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우발적인 일이다. 너무 다양한, 그죠? 다중들의 어떤 그 이질적인 모임이었다. 라고 볼 것이냐. 그런 입장하고도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후기 산업사회. 그죠. 더 이상 계급의식이나 어떤 정치적인 집단의식이 불가능한 시대와 연관되어서 또 적절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성. 그 다음에 그들은 분노했다. 알고. 자기 결정성. 그죠. 이런 걸 회복시켜 줄 때조차 지식을 통해, RM이라고 하는 권력을 통해 서발턴을 통제하는 그런 위험을 저지르게 된다. 그런 점에서 막수주의를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그 막수주의를 약간 수정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 달라. 주권을 가진 서발턴 주체. 이게 이 인도의 그 역사학자들의 기술에 있어서의 어떤 그 출발점입니다. 이런 거는 엘리트들의 어떤 담론이 만들어내는 이펙트에 불과하다. 민족주의.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어떤 허구죠. 허구적 서사잖아요. 소설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너무 쉽게 얘기하네요. 제가 민족주의를. 근데 물론 저도 전략적 민족주의는 인정하고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민족주의자가 되어야 될 어떤 시점들이 있죠. 억압받는 그 약자들로서의 전 세계에서 지금 어쨌든 서구적인 어떤 여전히 제국주의적인 욕망 속에서 이미 그 사라지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 담론을 하나의 실체처럼 사용하는 그런 순간들은 당연히 우리가 인정해야 될 텐데, 전쟁의 시기가 아닐 때 민족주의는 언제나 권력 담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민족주의의 여파로서의 어떤 지배 담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중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의 이야기는 이제 스피박은 그냥 단순히 이런 얘기를 관념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도와 인도를 둘러싼 여러 지역의 텍스트들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교육기계 안에서인가? 거기에 아마 이 소설 드라우파디에 대한 데비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건데, 중산층 좌파 지식인 이렇게 나오죠. 이 데비라고 하는 여성 소설가의 소설을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서발턴 여성들의 역사, 또는 이 역사는 동시에 이야기겠죠. 그렇죠? 히스토리라는 말의 이중성, 그 이야기를 여성들로부터 출발해서 들려주는 방식의 어떤 좋은 사례로 이 소설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이건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직접. 굉장히 긴 비평문인데요.